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주요 증시가 2년 만에 최대 낙폭인 3%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의 검은 월요일 장세가 반영이 된 건데 특히 대형 기술주 지수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첫 소식 이재중 기자입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는 패닉셀로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약 6% 떨어지는 등 폭락세로 출발한 미국 주요 증시는 장중 낙폭을 빠른 속도로 회복했고 등락을 거듭하다 평균 3%대 하락으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6% 떨어졌고 S&P 지수는 전장 대비 3%, 나스닥 지수는 3.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겁니다. 대형 기술주는 지수 평균보다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6.36%가 떨어졌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 주식의 절반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진 애플 주가도 4.82%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도 4.23%가 빠졌습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64.9%로 폭등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위축세로 돌아섰고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가는 등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빨리 길게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시장에 퍼지며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연준이 머뭇거리는 사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란 시장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0.75%포인트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그야말로 이 패닉 자체였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이 코스피는 8% 넘게 떨어져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 코스닥도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거래를 일단 중지시키는 이 서킷 브레이커도 이 4년 5개월 만에 발동이 됐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한국 거래소 전광판이 온통 파란불로 뒤덮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936개 종목 가운데 단 12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 마감한 탓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34.64포인트 떨어지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만 192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기술주 낙폭이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10% 넘게 폭락하며 1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3% 급락하며 60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역대급 하락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초대형 악재가 두 개 겹쳐야 가능한 거거든요. 장 초반부터 이어진 급락세에 코스피에 먼저 매도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걸렸고 2시간 뒤 코스닥에도 발동됐습니다. 오후 들어 두 지수 모두 장중 8% 이상 폭락하면서 결국 거래를 20분간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두 시장에 동시 발동된 건 4년 5개월 만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투자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처음 봅니다. 무슨 비상사태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조만간 미국에선 서비스업 지표 등이 나오는데 이 결과에 따라 우리 증시 변동성이 또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사법에 대해 제2 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 대통령실은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의결되면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법안의 문제점을 누차 이야기해왔다며 시간 끌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자 정부 여당이 야당 발목 잡기도 모자라 민생 발목까지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중해야 할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5번째 거부권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한우지원법 등 쟁점 법안 3건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입법 대신 간호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의제부터 논의하자며 맞받았습니다.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윤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면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거야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8월 국회 임시국회 첫날 야당이 이른바 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7번째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죠.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어제 국회 상황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불법 파업 저당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노란봉투법이요,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 더 강해진 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를 했고요.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 다시 상정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 상황을 어떻게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이게 뭐 그냥 거의 오기와 오기가 맞부딪힌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그 사실은 두 달 넘게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야가 합의 처리해서 정부로 이송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한 법안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악순환을 언제 누가 고리를 끊어야 하느냐, 또 악순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그 여야는 서로 상대방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하지만 뭐 뚝심 있게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이걸 누군가가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끊어줄 중재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단 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반대 의사가 명확하니까 뭐 늦출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이 방송사법이 다 통과된 게 7월 30일이에요. 근데 이 5박 6일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이송을 언제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4개를 한꺼번에 보냈는지 따로따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따로따로 보냈다면 이미 5일이 흐른 거잖아요. 그리고 5일이 흐르고 다 통과되는데 5일이 흐르고 그다음에 지금 6일이 흘렀으니까 11일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거부권은 15일 이내에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첫 법안이 빠르게 이송이 됐다면 이번 주에 하는 게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최병묵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기와 오기가 맞부딪히고 민생 현안 법안은 처리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대체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민생 법안 같은 것을 좀 마련해서 요걸 여야가 합의해서 좀 그 바늘이라도 뚫는 이런 좀 해결책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 이제 뭐 협의 중인 게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 결론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여야가 저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면서 누구도 단 요만큼이라도 양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럴 때는 여야가 저렇게 대결적 국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놔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군가는 중재를 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에 뭐 제3교섭단체가 있다면 좋은데 그것도 없고 그러네. 뭐 제3당인 뭐 조국혁 신당은 뭐 완전히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중재자로서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럴 때는 사실 국회의장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국회의장이 해주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뭐 지도부를 좀 모아서 예.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법 같은 걸 모색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런 악순환은 만약에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계속 해야 할 사람들이 손 놓고 있다면 네네. 이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네, 짧게서도 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이게 서로 정쟁에 대한 법안을 너무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민생과 관련된 것 예. 중에서 예.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걸 순차적으로 좀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정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이기지 않으려는 태도가 중요한데 그거는 네. 저희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상현 평론가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언급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폭염이 계속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전기요금 감면법 여야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님과 발의를 네.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 전기요금 지금 날씨 폭염인데 네. 이런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죠. 좀 하면 네. 가능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이 리스트 법안이나 리스트 이런 거를 예. 누구를 정해가지고 예. 뭐 TF 같은 걸 정해서 아 이견이 없는 것부터 리스트를 만들자 네네.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렇게 해서라도 법안들을 좀 통과하다 보면 네. 아,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는 자리도 만들어지고 예. 합의도 하나 둘씩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되고 예. 박수도 받을 것이고 하다 보면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을 열고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바로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8월 18일인가요? 네. 이제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결정이 되면 네. 그 후에라도 아마 이런 작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요.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 의총에서 정식 추인을 받았습니다. 박수로 추인받았죠. 아, 재미영직 최고위원의 원외 김종혁 조직부총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탕평 인사라고 봐야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인선을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김상훈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뭐 친윤계다 친한계다 명확하지가 않고 개파색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발탁한 인사기 때문에 예. 이제 뭐 한동훈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친윤계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약간은 중립지대이면서 친한계다. 뭐 이렇게 아.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친윤계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뭐 친정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탕평 인사가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뭐 그 친정체제를 구축했다고 해서 그걸 비판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뭐 결국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친윤계의 반발 없이 이 김상훈 정책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의총 추인을 받았지만 이 정책위 의장 교체를 놓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뒷이야기가 좀 전해진 게 있어요. 김정혁 최고위원 언론 인터뷰에서 뒷이야기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뒷이야기를 한번 직접 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윤이라는 그쪽 그룹에서 이 사람이 1년 남았으니까 임기가 1년인데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을 반드시 위임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전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한동훈 후보가 그 넘어가야 될 최초의 허들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정점식 의장을 그냥 위임을 시키면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에 불과해. 정책위 의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 이런 평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친윤계의 언론 플레이가 문제가 돼서 원래 네. 유임 가려고 했었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방송을 해서 그런지 야당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거를 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정점식 정책위원장을 유임시켜 달라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친윤 쪽에서 그 의사를 먼저 막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구하고 그랬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김종혁 그 신임 최고위원의 그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게 예. 지금 한동훈 호가 변화를 기치로 당심과 민심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득권이 유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예. 그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 예. 그러면은 변화의 느낌이 나겠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네. 변화를 추구하면서 아 여기는 내가 끌어안아서 끌어안는 것까지도 내가 포용성까지 보여주겠어 이렇게 예. 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예네네. 상대방의 요구, 특히 기득권의 요구에 눌려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인다면 아. 변화의 의지가 굉장히 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오늘 이제 뭐 오찬들 뭐 중진들과 오찬들 하면서 뭔가 좀 시동을 걸어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추진력 있게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와 만나는 중진들은요. 중진들에게 한 대표가 뭐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아마 총론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도와달라는데 뭐 같은 당 그 중진들로서 도와주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네. 다만 그 중진들 생각은 그럼 뭐 대표가 됐으니까 한번 대표 책임하에 이 당을 이끌어 가봐라 아. 해서 약간 관망 분위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를 좀 보자.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 뭐 중진들이 도와줄 것도 별로 없어요. 반대 안 하면 그냥 되는 거죠. 넘어가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권성동, 조경태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면 예. 저분들은 그러니까 뭐 한 대표가 뭐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대표가 됐으니까 한번 그 당을 잘 이끌어 가는지 여부를 예. 우리가 지켜보겠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치는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고언이냐 아니면 반대냐 또 이런 이제 논란에 휩싸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식사 정치라는 것이 지금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아마 중진들로서는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이 통신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 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개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개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입니다. 자, 일단요, 민주당은 불법적 정치 사찰이라면서 연일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통신조회라는 사실은요 합법적인 겁니다. 네.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입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합법이라도 예. 무더기로 조회를 했다. 정말 무차별적으로 조회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비판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뭐 3천 건을 조회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3천 건 조회의 근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몇 개월 몇 건을 조회했는지. 예. 지금 여기 앵커께서도 뭐 대거 조회했다고 그러는데 대거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 뭐 100건 정도 조회를 했다고 하면 이게 과연 무차별적인 조회냐? 왜냐하면 범죄 또는 범죄에 연루된 그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을 보는 거,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거거든요. 내용을 예. 들여다보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합법인데 아무리 합법이더라도 정말 무차별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면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아. 그러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꾸 뭐 게슈타포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합법을 가지고서 게슈타포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공격을 하려면 이게 무차별적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입증은 안 하고 그냥 어느 아주 조그만 매체에 어디에 구석에 보도된 뭐 3천 건 이라더라라는 아. 정도 가지고서 얘기하기에는 지금 공당의 대표로서는 책임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얼마나 많이 조사를 했는지 그게 포인트라는 아니 것이죠. 합법적인데 합법적인가? 합법적이지만 저는 무차별적이었다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무차별임을 입증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조사했던 게 1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중에 7개월 있다 했던 거. 예. 그 통보를 늦게 한 거는 어떻게 네.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게 실제 필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30일인데 7개월이면 어쨌든 7배의 기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을 줄여주는 노력 이것을 검찰이 했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어쨌든 개별 정보잖아요. 네. 개별 정보를 이렇게
그 조회를 했으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네. 더더군다나 좀 약간 상대가 있는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 기분이 나쁩니다. 아.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빠른 통보 이거는 노력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3년 전에도요, 이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를 조회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지만 이재명 당 전 대표 이 법령에 의한 행위다면서 사찰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3년 만에 입장이 뒤바뀐 거 아니에요?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든 뭐 지금 이제 여권 입장이든 이게 합법적인 건 맞아요. 네. 다만 합법도 그걸 과도하게 썼을 땐 남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3년 전에 이런 거 보세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그 통신조회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 잘 아시다시피 108명입니다. 예. 그렇죠? 108명 중에 89명에 대해서 했어요. 이거는 무차별적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무차별적이라고 봅니다. 아. 90%를 한 거잖아요. 90%. 이 정도가 되면 네네. 이건 무차별적이니까 충분히 그건 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선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한 한 100여 명 정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그 휴대 전화나 이런 데에 있는 그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그 중에 정말 일부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더기로 무차별적으로 했느냐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얼마나 했는지를 좀 밝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 김홍걸 전 의원이 최근 서울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것을 두고요. 새로운 미래가 김 전 의원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김홍일 삼남이죠.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렇게 참전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이슈를 잡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정당은 DJ의 적자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김홍걸 의원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 그걸 뭐 제가 가격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 가격이고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저기 증여했다는 아파트의 가격도 상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볼 때 과연 세금이 너무 어려웠다, 고통스러웠다 이런 설명으로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특히 민주당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욱이 정치적인 어떤 유서와 의미가 깊은 곳인데 너무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처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김상일 의원 봅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왜 특별히 입장이 안 나오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의심을 조금 새로운 미래가 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레거시 같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받는 건데요. 그런 의심을 좀 받지 않게 조금 더 폭넓은 당원들의 정서를 헤아리는 행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민주당에서 아니, 저는 우선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아니 상속을 도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상속세가 이 부자인 그 저분이 이렇게 상속세 부담을 느꼈을까 하는 게 좀 의문이에요. 그렇죠? 상속세가 부담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상속세는 사실은 뭐 그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서 매기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뭐 상속세 많이 내봤자 50%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이 들고 과연 그 부친 그 이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부친이지만 그렇죠.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한국 헌정사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하잖아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 동교동 자택이라는 거기에 역사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다른 집을 팔아서라도 그거를 지키려는 노력, 뭐 그거는 이제 뭐 도덕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왔었죠. 예, 하지만 이 동맹국인 미국도 이 그간 우호적이지 않았고 또 핵 추진에 연료인 우라늄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이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요 핵 추진 잠수함의 엔진인 이 소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년 경주 원자력 산업단지에 이 문무대왕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곳에 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한 육상 시험장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경북 영주 감포읍 일대 내년 준공 예정인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입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이곳에서 민간 선박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민간 선박용 외에 군 당국과 방산 기업들이 핵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핵잠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육상 시험장이 문무대왕 연구소에 들어설 것이라며 핵잠용 소형 원자로를 2030년대 초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미국과 핵잠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연료로 쓰일 우라늄 확보가 관건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는 우라늄 농축도 19.75%에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축도 20%가 넘는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지만 저농축 연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라늄 235 농축도가 20% 이하인 핵연료에 대해서는 연구용 원자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저농축 우라늄 공급처 확보에도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요즘 폭염 속 열대야가 보름 이상 이어지면서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밤사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300여 세대 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차에서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쪽잠을 청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가 어두컴컴한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멈춰섰습니다. 한밤중이지만 잠들지 못한 주민은 베란다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920세대 중 34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27도를 웃도는 열대야 속 갑자기 정전이 되자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주민은 차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잠을 청했습니다. 너무 습하고 자열하고 도저히 잠자고. 정전은 노후 변압기가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에서 이제 변압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갖고 변압기가 지금 한 30년 넘었으니까.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가 17일 이상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체감 온도가 35도가 넘는 이번 찜통 더위가 다음 주까지 열흘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전은 열대야로 야간 전력 사용이 늘고 있다며 낡은 전기 설비 등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뉴스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연합 동아리를 결성해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까지 시킨 대학생들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동아리 회장은 명문대 대학원생이었는데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열면서 회원 수를 300명까지 불리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남녀가 모여 춤을 춥니다. 차 문까지 여닫으며 흥에 취해 있습니다. 한 대학생 연합 동아리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아리의 회장인 명문대 대학원생 A씨 등이 최근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동아리를 만든 뒤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열며 회원 수를 300명까지 불렸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늘자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까지 시켰습니다. 투약자 중엔 명문대생을 포함해 로스쿨 준비생과 의대와 약대 준비생도 있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주요 13개 대학의 대학생 총 14명이 대마, 케타민, 필로폰 등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사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구입한 마약을 회원들에게 두 배 가격에 팔아 지난해에만 1,200만 원의 수익을 냈고 투약자들은 놀이공원과 공연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까지 마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이게 팀장이란 말이야. 나만 입다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다 물어야 돼. 검찰은 마약 투약자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한 걸로 보고 대화방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이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만들어서 네.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이 명문대생들 이 검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네. 마약 관련 사건 발생했다는 건 아주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 좀 개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미래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명문대생들까지 네. 이 마약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그 주는 충격이 컸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21년에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친목 동아리가 만들어졌었는데 거기에 있는 회장이 처음에 이렇게 마약을 접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포섭을 해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 2명, 기소유예 8명, 합해서 14명을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혐의는 마약류 처벌에 관한 법률사항의 향정이라고 합니다. 향정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히로뽕, 필로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한 죄가 예상된다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같이 동호회에 가입할 경우에는 네. 고급 호텔이나 고급 그 외제차를 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포섭을 한 다음에 네. 처음에 이제 거기에서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약한 마약을 주기 시작해서 네. 단순 투약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단순 투약을 단계에서 넘어서 이제 아마 중독 단계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매매를 넘어서 이제는 자기들이 구입한 것에 배 이상의 어떤 이윤을 남기면서 사업까지 나갔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단순 어떤 그 동아리를 넘어서 거의 범죄 단체로 나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회장이 마약을 처음으로 접한 뒤에 마약 유통 채널로 변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원 수가 한 300명까지 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해당 동아리가 처음부터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모인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뭐 친목 도모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SNS를 네. 홍보 창구로 삼아서 회원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예. 특히 뭐 고급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또는 고급 외제차, 고급 식당을 무료로 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네. 취지의 홍보를 통해서 회원을 모았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오프라인 모임이 이제 활동이 가능해진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회비가 1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뭐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감당 가능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삽시간에 불어났고요. 네네. 지금 한 회비를 정식으로 입금하고 등록돼 있는 학생만 약 300명 정도가 되는 예. 전국에서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를 아마 더 진행하다 보면 더 연루되거나 또는 마약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도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동아리 회원 수가 300명이지 지금 논란이 됐던 사람이 300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일단 검찰이 해당 동아리를 통한 이 마약 유통 투약이 더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수사를 확대해 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번 그 1차적인 어떤 수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했는 사람은 14명이지만 그 네네. 외에 지금 잠재적으로 단순 투약을 넘어서 매매했는 케이스가 있는지도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있고 네. 더불어서 단순 그 마약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고 이것이 범죄 단체 조직에 관한 그 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두머리가 있고 그 외에 네. 조직 체계 그리고 그 조직 체계하고 운영하는 강령까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법률로 한 의유를 할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된 수익 이런 예. 부분을 전부 다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 법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에 관한 법률을 넘어서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이 그 특가법까지도 지금 적용 여부를 지금 대검과 함께 논의 네.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학생들이 뭐 이런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 참 충격적인데 네. 사건이 수사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ATM에서 현금 4억 2천만 원을 훔쳐서 달아난
보안 업체 소속 직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훔쳐서 달아날 수가 있는 거죠? 보안 업체 직원이었다라는 점이 악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3일 새벽에 ATM기 6대에서 4억 2천만 원의 현금을 훔쳐서 도주를 한 사례였는데요. 예. 보안 업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간에 ATM기가 뭐 고장이 난다든지 작동이 잘 안 될 때를 대비를 해서 기계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ATM기 6대에서 무려 4억 2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훔쳐서 달아난 건데요. 예. 택시를 바꿔 타고 다니면서 강원도 원주 등으로 도주를 했고 이 저렇게 은신처 인근의 야간 그 야산에다가 저렇게 돈을 묻어둬서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추적을 했고요. 묻어둔 현금을 찾으러 온 이 해당 직원을 바로 검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억 원이 넘는 돈인 현금을 이제 또 이제 어디다 썼는지 또 이 빼돌린 돈 회수가 가능한 건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8천만 원의 행방을 찾아라. 이 미션이 지금 경찰에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억 2천만 원을 훔쳤는데 지금 회수했는 돈이 3억 4천이니까 그 차액이 8천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유흥비로, 일부는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 일부를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통해서 정말 일부를 변제하고 그 채무 변제, 빚을 갚고 일부를 유흥비로 탕진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과 관련된 수사도 그에 만전을 기울여서 돈을 회수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이미 사용했던 이게 8천만 원, 고객의 돈이잖아요. 네, 회수할 그렇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 아마 수사기관으로서는 지금 잡은 범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묻어둬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금액은 바로 회수를 했지만 나머지 금액들 뭐 채무 변제라든지 유흥비로 탕진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 돈이 다른 데도 보관되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의 진술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CCTV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추적을 해서 남은 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 이런 글이 SNS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소속사가 법정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가짜 뉴스로 일단 밝혀졌습니다. 소속사의 입장은 뭡니까? 완전히 가짜 뉴스다. 이게 소속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 하면 대한민국 대표 선수이고 이 도덕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이다라고 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의 어떤 명예와 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호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한 그 소셜 미디어에 이 클럽 직원이라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이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의 주급이 한 3억 3천 정도 되고 술값이 3천만 원이니까 한 그 직장인 한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는 한 6만 원 정도 밥 먹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그냥 물수저 썼다라는 취지로 비난의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재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속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해당 글을 올린 클럽 직원이 이게 손흥민이 아니라 김흥민이다 이렇게 황당한 해명을 했어요. 좀 웃기지.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사실 이 뉴스를 접하시는 국민들께서 김흥민이었다라는 해명을 납득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해명을 한다, 특히 뭐 김흥민이었다라는 해명은 전혀 수사기관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고요. 예.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마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 피해 정말 큽니다. 좀 단죄하는 이런 방법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결국 총리가 사임을 택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는 사망자가 300명에 달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왔는데 사임한 총리는 인도로 피신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방글라데시 독립을 이끈 초대 대통령 동상에 올라가 망치로 마구 때려 부숩니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아버지 라흐만의 동상입니다. 수도 다카 시내는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대로 가득 찼고 일부는 총리 관저로 달려가 가구와 각종 물품을 부쉈습니다.
시위가 격화하며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이어지자 결국 하시나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하시나 총리는 사임 직후 인도로 피신했습니다. 방글라데시군은 과도 정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시위는 정부가 2018년 폐지된 독립유공자 자녀 공직 30% 할당제를 부활하자 촉발됐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유혈 충돌로 지난 4일 하루 동안만 100명이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30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원한 바다는 특극성수기를 맞았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는 휴가철을 맞아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해안가는 하얀 파도가 부서지며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강원도 속초 해변도 물반 사람반입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며 물놀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입니다. 네, 사진을 보고 있으니 정말 시원해지는데요. 또 바다에서 이제 고기잡이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바다에서는 맨손 고기잡기 축제도 열렸는데요. 이호태우 해수욕장과 금능 해수욕장에서는요. 돌담을 동그랗게 쌓은 이 원담이라는 구조 안에서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 원담 고기잡이는요, 제주의 전통 문화로 밀물 때 들어왔던 고깃대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고기를 잡는 방식인데요. 이번 축제는 제주 고유의 전통 해양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사진처럼 더위에 지치지 않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지속적으로 내려져 있는데요. 요즘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3도, 대전과 전주 34도, 대구는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영남에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특히 강원 영서와 남부지방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게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고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